여러분들도 메타 한국어를 시작해보세요. 한국어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코리안 클릭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영어를 여러분들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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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일곱 번째, 저 북한에서 네 명이 살고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들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설리, 정답! 설리! 오메간! 오른쪽 일곱 번째, 언어 수업과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수학과 오늘 수업을 들었어요. 수학과 영어 수업을 들었어요. 오늘 몇 시에 잠잘 거예요? 블렌더, 정답! 정답, 블렌더! 왼쪽? 왼쪽 열 번째? 열 번째. 말해야지. 아, 저는 오늘 밤 11시에 잠잘 거예요. 오늘 기분이 어때요? 미야, 왼쪽 세 번째. 미야. 왼쪽 세 번째. 왼쪽 세 번째. 네.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오케이. 운동은 자주 해요? 운동은 자주 해요? 설리 정답. 설리. 왼쪽 네 번째. 네, 저는 매일 아침에 조깅해요. 그렇지. 조깅이 뭐야? 운동이잖아, 조깅이. 그죠? 오케이, 네. 다시. 저녁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설리 정답. 오른쪽 세 번째. 친구와 영화를 볼 계획이에요. 저녁에 무슨 계획이 있어요? 나이. 오늘 몇 시에 퇴근할 거예요? 미야. 왼쪽 두 번째. 말하세요. 저는 오늘 6시에 퇴근할 거예요. 오늘 몇 시? 어제 저녁에 뭐 먹었어요? 설리 정답. 설리. 오른쪽 여덟 번째. 저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설리. 네. 설리, right now, close your mouth. 안녕하세요, 설리. 주말에 시간이 있나요? 미야, 헤라다. 미야. 오른쪽 두 번째. 설리, 왜야도. 오른쪽 두 번째. 주말에 시간이 있나요? 네,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오케이, 미야, right now, 네. close your mouth. 네. 취미가 뭐예요? 브랜다, 정답. 브랜다. 왼쪽 여섯 번째예요. 제 취미는 사진 찍기예요. 넥스.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있나요? 너? 너. 오른쪽 1번. 이번 주 주말에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어요? 헤라 정답. 헤라. 네, 왼쪽 1번.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요? 헤라 정답. 노아. 오른쪽. 마지막 전에. 마지막 전에.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아주 맑아요. 와, 마지막 전에. 와. 마지막. 무슨 음악을 좋아해요? 브렌다, 정답. 브렌다. 오른쪽. 오른쪽
여섯 번째. 저는 오예. 밥 음악을 무슨 좋아해요. 음악을 오늘 뭐 했어요? 헤라 정답. 해라. 왼쪽 일곱 번째. 저는 친구랑 커피숍에 갔어요. 미야.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어요? 미야. 와, 다 붙여보는 그래, 나 책. 했던다. 오른쪽 네 번째. 저는 한국 요즘 무슨 책을 소설을 읽고 읽고 있어요? 있어요. 오늘 피곤해요? 미야. 살리 정답. 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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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 아니에요 살리. 완전 다섯 번째. 네 지금 오늘 피곤해요. 점심으로 뭐 살리 먹을 거예요? 살리 살리. 너무 쉬워. 왼쪽 아홉 번째. 전 비빔밥을 먹을 거예요. 우와. 점심. 왜요 선생님 너무 싫어요. 주말에 뭐할 거예요? 살리 정답. 아. 저는 바다에 갈 거예요. 자, 잘했어요. 봅시다.